고구마 계속 죽고 있어. 빨리 빨리 이거 이거 썰어줘. 칼. 어 손님 됐어 손님. 칼. 다 식당 갔어요 다. 아. 저만 남았어. 참기름을 다 빼야지 참기름. 환석이도 왔어? 아 뭐 다 갔어요. 아 이것들이. 의리가 없어. 맛없을 것 같다고 그러던데. 매치업 벌칙이냐고. 참기름 아닌데. 먹으면 맛있는데. 형이 가봐. 아, 형이 가봐. 참기름 어떻게 해? 이걸로 이걸로 해서 해야 돼. 걔 여기다 부으려 그래 지금. 아 진짜 일부나 에? 여기다 참기름 부으려 그랬지 지금. 부으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가 어째부터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었니? 아 이렇게 연락 많이 했어요? 누구 오늘 오늘 아니 근데 맛있을 텐데. 맛있어. 내가 여기 오늘 줄 안 서는 사람 다 기억할 거야. 맞아. 내가 원래 다 기억할 거야. 내가 먼저 왔어. 원래. 너무 많은데 이거. 월말이 다가오는데. 김밥이 맛없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밥이 맛없을 수가 있네. 아니 뭘 해도 김밥. 와 근데 김밥 왜 이래 이거? 이 누가 만들었어? 연식이 변면 하진이 아니면 아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고부 안 넣었거든요. 저 무황 안 넣었거든요. 제 건데요. 진짜 이게 있어요. 이게 뭐야? 맛있냐? 저는 저는 맛있는데.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참기름 참기름. 아 이거 맛도 없어 이거. 이건 맛도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없을 아니야. 수가 있다니까. 김밥에 맛이 없을 수가 있어. 하나만. 우리 여기 이거 평가해줘 이것도. 야 이거 모양도 그렇고 아유 뭐 이래. 이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야 이거? 이거 이거 하늘이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일분아. 네? 너 남자친구한테 절대 정성 들여서 도시락 가성 따지 마. 헤어진다. 네. 그래서 얘가 헤어진 거구나. 돈 주고 사. 돈 주고 사갖고. 네. 핫도그 어때요? 핫도그 어때요? 진짜 맛없어. 그냥 와서 드시면 돼요. 이거 선물. 아, 중간인 줄 아니었어요? 카페인 줄 아니에요? 응, 그냥 아무거나. 카페인 줄 아니야. 진짜 이거를 진짜 맛이 없을 수 있다는 이렇게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다 묻혀. 아, 그래. 그리고 저거 뭘 발라야지 그 쓸 때 잘 쓸리지 않아? 참기름이니까 하자가 참기름. 야, 뭐 했냐, 너? 이건, 이건 누가 한 거야? 이건 뭐 내용이 없어? 이게요? 이거는 이사님? 이거 화진 네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닌데? 난 다 넣었는데. 이거 같아. 이거 진짜 이상해. 내 거야 지금. 속안에 멸치를 넣었는데. 멸치를 넣었어? 어, 진짜 멸치. 진짜 이상하고. 이거 아까 거보다 낫다. 응, 괜찮죠? 아니 괜찮은 건 아닌데 아까 거보다 낫다. 이게 뭐야? 아니 재료를 다 준비하고 재료 안 넣었어? 깔끔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가 뭐가 깔끔해 깔끔하기는 이렇게 몇 개 안 넣었어 난 다 넣었어 뭐가 깔끔하냐 이게 깔끔해? 형수님께 어떤 거야? 어? 나는 다 넣은 건데 형수님 거 쓸어보세요 이게 대박이다 진짜 아 이것도 아닌데 내 거 어디 갔냐? 이건 뭐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하진이 거 와 진짜 아 이거 또 꼬다리 한번 먹어야 돼 나쁘다 김에서 샀다고 다 김밥이 아니에요 뭐야 이게 김에서 샀다고 아 이거 차라리 깔끔한 맛이에요 안 깔끔하다니까 맛이 없다고 그냥 난 지금 미술 수행평가에 백지 내고 그림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백의미 이게 그냥 조그만 김 있잖아 뜯어가지고 하는 그 김에 그냥 멘밥 싸먹는 거 훨씬 맛이 없어요 나 하나 줘봐 여러분 이게 더 맛있습니다 이게 더 맛있어요 아니 이거 내 거야. 그럼 맥히는 맥히. 이게 와이프가 한 거구나. 다 넣은 거. 소문 듣고 왔어요. 어이 잘 안 썰렸다. 맛있다 줘. 그러니까 이게 아유. 이게 김밥이고 니네들이 만든 거는 진짜 너무해. 이게 누가 만든 거야? 내가. 아니 근데 우리가 일단 만들었으니까 이거 여기 좀 평가 좀 해줘야지 이거. 나름 이사님 김밥 어? 괜찮은데? 뚝불보기야 뚝불보기 애들이 거기 싸고 내가 안 싸가지고 김밥 싸는 힘이 없어 일단 자 어쨌든 완성된 김밥을 너무 못 쌌어 그리고 맛있는데? 맛있대잖아 넌 맛있는 거 먹어도 그래 아 그래요? 그 형수님 거잖아
먹어봐. 내 거 같아. 이게 형님 짜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구나. 이거야? 이게 니 아픈 거야, 이게? 이건 뭐야? 많이 안 들어간 건 화지 거일 가능성이 커. 이게 누웠던 거야? 이게 뭐지? 깔끔한 맛. 안 깔끔하다고. 짜잔. 아무튼 나 내 것부터 보여드릴 거야. 보여주세요. 자, 자막 주세요. 나보다? 아, NLB. 애넌 조금 위에서 어떻게 이게 쏟아질 것 같아 갖고. NLB가 안 나오는. 올림픽 공원. 어머. 올림픽 공원. 와, NLB로. NLB. 오세요. 이야. 여기다 놔야 되나? NLB로 오세요. 와, 너무 예쁘다. 언제죠, NLB? 네. 저는 제 거는 계란이 제일 맛있어. 소환사역공입니다. 소환사역공. 얘는 누구야? 이거는 애니. 옆에 여기 티버. 아, 이거 티버야? 진짜? 애니 옆에 티버. 진짜? 야, 뭘 만나면 우리한테 상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거 뭐, 아, 이거구나 라고 해야지. 왜 강요를 해? 여기 지금 무슨 티버야? 이거 봐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애니비아도 지금 슬로우 많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코구모, 왕나비 코구모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애니비아는 어디 있어? 여기. 얘가?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부시에서 페이스 체크하다가 어, 입이 떨어졌다. 애니비아 한 명 더 해줄까? 응. 응. 어머! 애니비아 썼네. 저게 애니비아로 써. 야, 진짜. 아니, 왜 상상을 하게 하냐? 강요하지 말라고. 뭐 이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소환사건에서 화진이 네가 코구모로 똥 싸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부시에서 소세지가 죽었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진격의 일분입니다. 진격의 일분. 피는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피가 네 마음이라고? 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설명을 똑바로 해. 피는 내 마음 뭐야 그게? 그냥 다 여러 가지. 솔직히 형수님이 한 것도 맛없어. 아! 아니 피는 네 마음이라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얼마 전에 겪었던 저의 고통을 아, 작품으로 소화했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두 줄 남았어. 더 썰어줄까? 아니요, 그냥 주세요. 그냥 통으로? 네. 버리게? 여기에 떨어져. 썩은 수고를 갖지 마, 갖지 마요. 그냥 이거 먹어봐봐. 무슨 맛이 빨리.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다, 아니다. 진짜 맛있어.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어. 이거 햄, 햄만 먹어봐. 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멸치 아니, 넣는 거 안 먹어. 아니, 안 먹는 게 아니고 내용을 그러니까 이쁘게 싸야 되는 게 색깔을 좀 맞춰야 되고 일단 내용물이 많은데 왜 안 넣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 깔끔한 맛이라잖아. 깔끔하게 만들면 되잖아. 깔끔하게 맨밥 먹어. 깔끔하게 그냥 제일 깔끔한 찬물에 맨밥 말아 먹어. 깔끔하게 이런 건 없지 마. 어? 이 아줌마 이상하지? 아니 저거잖아. 맞아요. 이거 봐 이상하지? 이상해 주나? 이상해? 안 이상하지. 이상하지. 강요하지 말라고. 애들한테도 강요하지 말라고. 지윤아 이거 맛있게 생겼지? 지윤아 이거 맛있게 생겼지? 전화 보지도 않는다. 왠지 화진이가 쌀은 김밥이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에이 맞네요. 와 대박. 진짜 예언가신가? 이거 언니가 만든 거죠? 야 무슨 티티 끊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뜯어먹어. 아니 구경만 하고. 어? 드셔보세요.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아, 오셔서. 맛있네요. 아 도달이야. 아 진짜 맛없다. 나 해봐. 아 도달이야. 뭘 먹어요?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뭘 먹는 게 아니고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나 홀로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빨리 먹어. 뭘 먹어? 나 먹어도 먹는다. 집어 드세요. 뭘 먹어야 되지? 잘 이겼네.
드레싱을 찍어 먹어야 돼. 어디에 찍어 먹어? 드레싱에. 아 드레싱에? 맛있어. 너무 자 이제 주먹밥 먹어. 얘네들 만든 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우유 주다가 먹을 거야 마지막에. 아니야 나 이거 맞았어. 당신을 위해서 만든 거야. 이 자리에서. 이게 나야? 응. 왜? 나 수염 없는데? 그냥 남자인 걸 표현했지. 남자답게. 언 누구야 얘? 어느 남자야? 언 놈이야. 언 놈이야. 나야. 바다에도 가고 싶고 숲에도 너 데리고 가고 싶고 근데 우리 어차피 애들비 결승 가야 되니까 이거 끝나고 가자고. 잘 만들었는데.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으라고. 잘 다시 보여줘요 이거. 다시 보면 달라질 수 있어. 이거 봐 이거. 애니랑 티버. 애니랑 티버가 이게 뭐가 애니고 뭐가 티버야. 애니, 티버. 그다음에 애니. 얘가 애니야? 네. 애니비야. 내가 봤을 때는 부시에서 페이스체크 하다가 죽은 소세지.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강요하지 말라고. 뭐가 완벽해 보여야 돼? 부시에서 죽었어. 애니 하나도 애니 같지도 않고 얘는 자명종식이 아니야. 자명종식이야? 자명종식이 아니고 애티버라고 우겨. 난 이거 문어. 문어 문어 같지 이거? 문어? 응. 문어? 애들이 무슨 혼자 상상 나를 펴지고 무슨 문어야? 문어 안 갔지? 내건 진경이 거긴 갔죠. 내건 내건 진경이 거긴 갔다니까. 근데 이거는 올림픽 공문 맞잖아. 이거는 뜻은 포함적인 표현이 됐잖아. 예뻐요. 이거 보고 더럽다고 안 되는 게 이거 원래 원본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거 진짜 징그러워서 손을 못 대요 아예. 맞아. 사진을 보면 토할 것 같더라고. 먹으라고 이제 자. 니들이 만든 주먹밥 먹으라고. 그러면 코구모부터 먹겠어요. 응. 아우. 코구모의 머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냉밥이잖아. 얼어도 돼. 간도 안 했어? 주먹밥에는 안 했고 김밥에는 했지. 주먹밥에 간을 안 하고 주먹밥을 먹으라고? 이 아내는 뭐 남자친구 헤어진다니까. 안 해. 멸치랑 넣었단 말이에요. 멸치 넣었다고? 안 해요. 안 해? 멸치 넣었다고? 100% 헤어지지. 괜찮아요. 어차피 있지도 않으니까. 응. 신랑 내 거 먹어봐. 장신을 먹어. 난 참치 넣었어. 참치. 응. 먹을만하지? 응. 간이 안 됐잖아. 간 안 하는 게 좋아. 돼지야. 야. 멸치 넣은 거 빨리 먹어. 코구멍도 다 먹고요. 어. 엄마, 왜? 응? 빨리 이거 먹어. 지금 여기가 심각해 지윤아. 지금 싫어할 텐데. 이 사태가 지금 어떻게 이모 이거 먹어야 돼 지금. 울 것 같아 지금 이모. 왜? 네. 맛있겠는데? 먹어. 먹어봐 그럼 맛있게. 아 진짜 맛없어. 그런데. 아니 너무한 게 어떠세? 이렇게나 이렇게 맛없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재주야.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근데 밥이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밥을 여기서 할까도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 집에서 해갖고 와가지고 차가웠는데. 그건 변명이지. 애니를 먹었다. 야 너 염천교에 진짜. 그때 이거 먹어. 또 오셨어. 야 너 다시 먹어봐. 평생 명이 어떤 거야? 아니 내가 한 김밥 안 보여. 뭔지 이거 진짜 다 먹은 거 같아. 내가 김밥 게... 12밥 여기 다 먹었어. 이거 먹어야지. 되게 신기한 게 안 드시는 게 좋은 이거? 안 드세요. 맛있어. 누가 그냥 네가 했냐? 이거 아마 이건 하늘이 한 거 같아. 단무지 하나만 넣고 싼 김밥도 이거보다 맛있어.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요? 응. 입맛을 입맛 죽은 거 같아. 먹어봐요. 왜 표정이 왜 그래? 인사님도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좀 괜찮아. 배고픈데. 내 거. 그리고 형 이거 먹고 자, 하나 얼른 더 쌀까? 옆에서 야. 저기 밥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밥 있는데 얼른 내가 그걸 같이 먹어야 돼. 아니 아직 괜찮다. 이거 왜 모르는 거예요? 당근다. 그냥 여러 가지 다. 아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신났다.
드디어 멸치가 안에 박혀있던 멸치가 나왔어. 뇌가 나왔어. 와 이제 할 것 같아. 햄이 기가 막힌데. 나 좋아. 멸치. 아 뭘? 햄이. 어 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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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 마요. 아니 무슨 뭐라 그랬냐면 마약 김밥을 만들다 그러더라고. 마약? 마약 이렇게 막았으면 안 팔려. 그러니까 마약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지. 몸에 해오니까 마약. 오늘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마약. 아니 이게 최악이라고. 마약이 최악이야 진짜 최악. 마약 김밥을 만든다 그랬는데 무슨 한 번 먹고 다시 먹고 싶지 않은 김밥을 만들어 놓고 마약. 진짜 마약이야. 이거 좀 찍어 먹어야겠다. 이게 하나 원래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 그냥 줘 그냥. 근데 이게 오늘 밤에 잠자리에서 생각난다니까. 아 그거 생각해보니까 다시 괜찮네. 맞아. 그런 마약. 그럴 거야. 맛만했구만. 원래 먹자마자 이게 어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먹는 거는 다시 생각해도 안 나. 아까 그게 무슨 맛이었더라 자꾸 되뇌이면서 아 다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짜다고 뭐가? 멸치가. 그런 거지. 먹다 말았어 이거? 다 먹어야지. 누가 먹을 거냐고. 누가 먹을 거냐고. 먹어요. 누가 먹을 거냐고. 먹어요. 깔끔한 맛 좋아하잖아 이거. 고구마 맨밥 완전 맛있어. 깔끔하게 먹어. 짱짱 완전 맛있음. 비율이 잘못됐어. 밥이 너무 적어. 밥이 너무 적어?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비율이 괜찮은 거거든? 이거 좋지. 이거 먹었어 이 정도. 이거 근데 이게 밥이 적다고? 아니 그거 안 먹었어. 더 빨간 거 들어 먹었어. 이거 먹어봐 이거 봐. 이런 거 이런 것들이지 이런 거. 그리고 간이 좀 덜 된 거 같아. 집어도 먹으니까. 밥을 간 덜 된 거 같아. 맛이 없어. 간 누가 했지? 아까 화진이 가던데? 아까 우리 막걸리 되게 짰죠? 짰는데 밥은 좋아. 하나 먹고 가야겠다. 뭐라 할 말이 없다. 사무실에 애들 없어 지금. 석인애가 써다. 한석이가 아 왜 삼키질 않아. 삼켜. 이거는 그러니까 김밥도 맛의 포인트 재료가 포인트가 있잖아요. 나머지 저 뭐지 참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변 재료 뭐 햄이나 뭐 이런 게 그게 없어 이게. 맞아. 그게 빠져 있어. 김도 별론데? 아니야.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좀 돼서 뻑뻑한 것 같아. 밥을 내가 쉴까봐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래서 일단 밥이 좀 맛이 없었나 나오면. 맞아. 실패해 언니. 밥 때문이야. 밥 때문이. 밥 때문이야. 이런 김밥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진짜 두 번 다시 먹어볼 수 없을걸? 우리 유구초가 만들 걸 그랬나 보다. 나림이가 만들어도 이렇게 보단 잘 만들 것 같아. 에이 사장님. 그러니까 계속 드시잖아요. 맞아. 배고파 먹는 거야. 아까 점심은 그걸 먹었는데 그게 먹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러게 그건 그러네. 봐봐 돼지 한 마리 먹어. 어 돼지다. 저 진짜 돼지 같다. 애니비아 드실래요? 너 많이 먹어라. 깔끔하게. 진격의 일본하는 한 입. 봐봐. 너 진짜 먹겠다. 너 먹어. 그렇다고 더 진짜 멀리까지 미친. 날아가. 많이 먹어. 너 빨리 먹어.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다 먹게야? 버릴 수 없잖아. 먹어. 숟가락을 있어야 돼요. 다 부서졌어요 밥이. 김밥. 이렇게 안쓰러 보이죠?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나머지 깔끔하지 않은데 맛이. 그 입맛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요. 좋네. 맛있어요. 눈물이 고트는 것 같아 아지라. 야 진짜 대단하다. 능력이다 진짜. 맛있다니깐요. 뭐가? 그냥 애니가 맛있어. 애니 맛있죠. 국경이가 그러고 보니까 애니를 버리고 왔었네. 밥이랑 멸치랑 먹으면 맛이 없는 것도 이상해 사실. 밥이랑 멸치랑 먹는 건데 뭐. 그러니까요. 아니 달랐잖아. 진짜 그거를 딱히 뭘 맛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취생들도 먹는 거야. 굳이 이거를 손으로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맛을. 아 아이디어로 봐주는 거지. 이쁘게 봐주는 거지. 못 봐줘. 데코. 못 봐줘. 데코. 데코. 먹으라고 그러니까. 됐다고. 데코가 아니라 데코. 먹어봐 이거. 아 이것도 간 안 된다 그랬지. 어떡하냐. 목. 저봐 주민도 어, 들어가네. 샌드위치다 샌드위치. 안 나와?
아, 아빠는 뭐 맞다 안 했나? 다 나왔대 지금. 야, 우리 회사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냐? 원래 이 시간쯤 여기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조용하고 우리끼리 촬영하게. 아, 우리 지금 얘기하면서 먹으면 되죠. 아, 먹으면 돼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건 내가 먹어야 되겠다. 여자는. 맞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팔면 얼마? 200원. 200원? 돈 주고 먹어야 돼. 주고 드시는 분께 돈을 줘야 돼요. 한 만 원쯤 주고. 근데 나는 비법은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 지금 저거 김밥이 아니야, 저거. 나빠. 김밥이야? 괜찮은데? 이거 먹어도 되죠? 야, 너 아빠는 없어. 우리가 맛있냐? 너무 얕잡아 맛이 나. 너넨 그렇다 치고 난 뭐가 되냐? 난 그래도 10년 전인데 이사님이 만드신 건 다 잘 팔렸잖아요. 상대적이었어. 아버지가 적이었어. 아버지가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레이디 스컴즈 하나 만들어? 그러게요. 잘 마지막에 남자들 한 번씩 김밥이나 말아보라고 시켜놔 볼 거야. 얼마나 잘 만드나 보게. 만들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주는 대로 먹지. 그냥 나불나불 만들잖아. 거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었어. 서방 한 장 싸봐. 김밥. 나? 싫은데? 하나 싸봐. 싫어. 사장님. 나 평생 동안 김밥 쌀 필요 없어. 이거? 빨리 감도. 정말. 왜? 아니 요리하다 보면 이렇게 실패하는 날도 있고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런 거죠. 맞아요. 근데 실컷 만들어 왔는데 애들 주려고 김밥 막 쌌어. 아, 맛있겠지? 먹자. 김밥 안 먹으면 안 돼. 오늘 딱 멘붕이. 근데 딱 먹었어. 근데 애들이 맛없다고 안 먹으면 진짜 상처는 지금 그 기분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 극과 극이야. 지난주에는 완전 오산불고기 완전 맛있었는데 오히려 안 될 것 같았던 오산불고기는 흥하고 잘 될 것만 같았다. 대박이다. 근데 맛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다 드셨어요. 그래서 먹은 거죠. 아무리 먹어도 진짜 맛없어. 안 먹거든요. 진짜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기분으로. 아니, 맛있지는 않은데 맛없진 않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 않아? 그쵸. 그냥 그런 거일 뿐이지. 어쨌든 뭐 오늘의 교훈은 여러분, 김밥은 김밥 천국에서 사먹는 것이 좋습니다. 김밥 나라도 괜찮습니다. 밥이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김밥 여러 번 말아봤지만. 그죠? 밥하고 김이 맛이 없었네요. 아니 김은 내가 원래 싸던 김이라서 그건 괜찮은데 밥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밥이 문제였기 때문에 밥이 없었습니다. 요즘 아쉬웠지만 어쨌든 저희가 나름 이렇게 놀러가는 도시락을 한번 싸봤고요. 저희 이제 있었네? 요구르트밖에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는 오늘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진짜 한번 성공하자. 이렇게 해라. 맨날 맛있는 거 만들어내면은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맞아요. 가끔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 실패한 날도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된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방송을 할 수 있으라는 그게 의문이. 오늘 김밥이 약간 타이밍이 좀 컸습니다. 아무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철사자. 아, 철사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거야. 김밥이지. 떡볶이는 김밥이지. 그렇죠. 김밥 먹고 나니까 떡볶이가 생겼구만. 그럼. 네, 그렇다면.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방송에 서세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요리, 더 재미있는 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화진, 김일분, 장혜미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Just like that. It's
사람의 말.